그대들의 손에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어. 내 그대들이 있기에 이 짙은 어둠에 절망하지 않으려 하오. 부디 모두 무사히 돌아와 나와 함께 아침을 향해 걸어봅시다. 차양이 어떠하냐? 수빈께서 직접 보내주신 것이다. 데뷔전에 나눠드리고 얼마 안 남아 아주 귀한 것이다. 너 나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은 얼굴이구나. 전하, 어찌하여 이리 가만히 계신 겁니까? 당장의 역적 남건이를 추포해 국문하고 그의 동조한 무리들을 역률로 어미 다스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차 다 식는다, 산부야. 차가 식으면 향이 다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느냐?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확실한 증거 없이 남건이를 국문하면 이는 기존 공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알 뿐이다. 그리고 자성군 마마의 안위를 걱정하시는군요. 이제 네가 제법 눈치가 좀 늘었구나. 어? 전하, 오늘 수라가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아니다, 그냥 입맛이 좀 없구나. 그만 내어 가거라. 아, 근데 산부는 어디 갔느냐? 잠시 사찰을 가지러 서구에 갔습니다, 전하. 전하, 소신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송구합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인지라 신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것이 이 나라 최고라는 어의 입에서 나올 소린가? 혹 대역한 무리들이 있어 주상의 수라에 불손한 짓이라도 한 게 아니냐? 아시다시피 전하께서 남기신 음식은 수라과 나인들이 나눠 먹었는데 나인들 중에 이상이 나타난 이는 없었습니다. 하면 이렇다 사경을 헤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네. 알겠나?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네도 내일이면 공신이 되겠구만. 한치 실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을 받는 즉시 한양으로 집결하라. 우리가 모이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신속히 이동하라. 약재라고요? 신기관이라고. 전하께서 잠못이 드시는데 찾아 항시 챙겨드시는 약이 있네. 그 약 때문에 쓰러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신기관 상극인 약재가 있지. 나인들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겠지만 전하께는 치명적인 독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중화제를 드시게 해야 하네. 이걸 드시면 다시 깨어나실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깨어나시긴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걸. 제가 전하를 궐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저들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놈들 자네인데 뭘 어떻게 하다는 건가? 병조참판의 암수가 언제 또 전하께 미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거행하겠습니다.
멈추시오. 무슨 일인가? 대비마마께서 어이영과 함께 전하란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대비마마께서 어이영과 함께만 전하라 하셨습니다. 모두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가까이서 보시죠. 무슨 약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북한산 너머에 있는 기람사까지만 가주게. 내 흑은이 돌아오는 즉시 뒤따라 올 테니 몸조심하게. 잠깐. 신분을 밝히시오. 예문관 검열 윤희설하오. 예문관 검열이 이 시각에 수레를 끌고 무슨 일이오? 관상감에서 풍수를 본 결과 저 상자가 전하의 신상에 길하지 못하다 하여 즉시 걸 밖으로 옮기는 중이오. 저 안에 든 건 무엇이오? 아무것도 없어. 그저 빈 상자요.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오. 열어라. 전하! 되셨어? 봐보시오. 내 관직 생활 40년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은 처음이오. 자, 이제 내일이면 이 나라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오. 원래 조선은 우리 사대부의 나라 아니오? 네, 특별히 이번 일 치르느라 가장 고생 많았던 우리 병조 참판을 위해 응배 한번 청하고 싶소. 잡읍시다. 신하된 자로 어찌 이리 불충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남건이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역사는 원래 피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니놈이야말로 주상을 시해한 역적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겨질 것이다. 잡아라.
들었던 소문이 생각나는구나. 후군이라는 조선 제일의 살수놈 하나가 세자의 목을 노리고 있다고. 헌데 어찌 그놈이 세자의 호위가 되었을까? 네 놈이 알바 아니다. 그때 네가 주상을 죽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귀찮지 않았을 텐데. 너는 전하께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여기 있었구나. 이제 다 끝났다. 그 검을 내리거라. 유생치고는 제법 강단이 있구나. 이 몸이 죽는다면 내 혼이라도 남아서 너를 막을 것이다. 내가 확실히 보여주지. 약욕 강식, 강자의 지배. 그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섭니다. 시끄럽구나, 산고야. 전하! 내 놈들이 어찌나 시끄럽던지 내가 일어나지 않고는 대견할 수가 없구나. 깨시지 않는 편이 더 편하셨을 텐데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려는 것이오. 허나 이미 늦었소. 북방의 군사 일만이 도성으로 내려오는 중이오. 네 놈이 눈을 뜬 채로 아직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자리에 눕기자 북방으로 밀명을 보냈다. 밀명의 내용은 조정에서 어떠한 명령이 오더라도 나의 직인이 아닌 이상 절대 군사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네 놈이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네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구나. 지금 주상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어. 이곳엔 지금 주상의 목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무도한 역적의 칼날 앞에 전하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비켜라. 너의 상대가 아니다. 뒤로 물러나 있거라, 삼보. 다칠라. 혹은 얼굴에 있는 흉터 왜 생긴 것 같으냐? 네놈이 감히 내 목숨을 노리다니 진짜 네놈이 죽을 죄를 알려줘. 어떠냐? 네 목숨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혹 사형은 과인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으시오? 너는 전하께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그 뭐 조선 제일 권이라든가 뭐 그런.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없는 것이냐? 자! 아주 재미난 얘기 나더구나. 나륙강신 강자의 집안. 그것이 세상의 성이라고. 진정 그리 생각합니다. 어떠냐? 만족하느냐? 너보다 강한 자에게 이리 짓밟히니 만족하느냐 물었다. 아직도 미천이 남았네. 부군이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자를 국문의 역모에 동조한 무리들을 단죄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목숨을 취하셨습니까? 이소야, 됐다. 이것으로 되었다. 가자. 남건이와 그 일당들의 죽음으로 사건은 해결되었다. 조정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민생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효수된 남건이와 삼정승의 목이 내려질 쯤엔 더 이상 괴소문을 입에 담는 백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다. 그만 나가보거라. 탐낼 것이 무엇이기에 수행도 없이 이렇게 오셨는지요. 세자로 착문해인 이후 10년간 제가 복용하고 있는 신기관입니다. 수빈께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겠죠. 잠을 못 주무시던 형님께서도 항상 복용하셨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 잘 아실 테지요. 이 신기관과 승극인 약지, 신규환을 복용할 때 함께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약재를 말입니다. 이 약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직제야, 그리고 수빈, 이렇게 세 분입니다. 매셔라! 자성을 애안위는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아닐 뿐이겠소. 당연히 조상 대신 우리 자성군을 용상에 앉혀드리지요. 제 스스로 자결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자성금만은 부디 어여삐 여겨주세요.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전하의 혈육이기도 합니다. 모든 건 다 제 탓입니다. 모나노미가 자신을 살릴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수빈의 죄를 중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수빈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덜어드리고자 함이죠.
남건이의 죽음으로 영부권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일로 수빈과 자승군에게 죄를 묻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전하. 되지. 자승군이 형님의 한을 풀고 어진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자승군에게 좋은 어미가 되어주시지요. 성은이 망극합니다.